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셉터로 이잼랩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리, 모든 주문 이렇게 두개 넣을 건데 저는 주문 피해 분열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쉽게 만드는 방법은 베이스를 주문 피해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주문이나 모든 물리 둘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모든 주문이 가장 편할 겁니다. 왜냐면 물리 뾰족한 화석을 이용해서 잼랩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일단 이후에 주문 피해를 띄우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문 피해로 구매하고 좀첫 작업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금속 발라주고요. 그다음에 에테르, 전율, 그리고 부식 들어가면 490명기 완료됐고요. 이제 충파토 무기도 이걸로 사용하거든요. 자, 에테르, 부식, 전율, 금속. 자, 그럼 한번 모든 주문을 일단 띄워볼게요. 떴다. 자, 모든 주문이 떴는데 지금 점미어도 막혔고 접도도 막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뭐가 남았다? 소멸이 남았다. 근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발라줘서 근접잼 날려줘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날리냐면 시전 속성 부여불가하고 소멸을 날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솔직히 그냥 발라도 되지만 모든 주문 띄우기에 공명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게 더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전 속성 부여불가 자체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일단은 전미어에 시전 아닌 태그가 하나 날라갔습니다. 이제 근접잼만 날리면 돼요. 근데 방금 날라갔죠? 그럼 다시 붙이고 날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자리만 남았습니다. 주문 치명타 확률이 남았는데 전미어 한 줄은 상관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중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공격 속성 부여불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전미어가 꽉 차게 되죠. 물리 부여하고 다른 속성 제거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주문만 안 날라가면 됩니다. 이네 가지 옵션 중에 모든 주문만 살면 물리가 확정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주문, 모든 물리에 주문 피해 103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좀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한번 노란 씨앗 구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모든 주문에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모든 주문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부담스럽다면 모든 주문 분열된 걸 구해서 작업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든 주문 사라지지 말아라. 물리 속성을 보면 다 공격 태그가 있기 때문에 공격 속성 부여 불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문만 사라지지 않으면 되죠. 이잼랩 가자. 난할수 있다. 설마 여기서 그럴 리 없지. 난 무조건 돼. 안 돼! 아, 이건 아니지. 아니, 4분의 1인데. 이거 억까 너무 심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정말 피똥 싸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쉽잖아. 모든 주문 혹시 액자를 박아서 뜨는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었습니다. 자,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공격 속도 있고 시전 속도 있죠? 접두어는 비어 있죠? 그럼 여기서 공격 속성 부여 불가만 하고 진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다중 제작을 붙인 이유는 줄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여기서 공격 속성 부여 불가 받고 씨앗을 또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씨앗 사왔고요. 이제 한번더 시도를 해볼게요. 이번에 실패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모든 주문 붙어 있고 전미어 꽉차 있고 그러면은 모든 주문은 살고 공격 속도, 시전 속도, 공격 속성 부여 불가 셋 중에 하나 날라가겠죠? 진짜 지랄이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 모든 주문이 이렇게 안뜰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공명기 값이 말이 안 됩니다. 나 모든 주문 떴죠. 와, 근데 이거 전미어 뭐야? 왜 이렇게 이뻐? 와, 잠깐만. 이거 만약에 지속 피해 배율 날리면 레전드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공격 속성 부여 불가하고 물리가 만약에 공격 속성 부여 불가가 날아가면 진짜 레전드 되는 거거든요. 자, 지피베 너 원래 잘 날아갔잖아. 아, 아깝게도 그래도 모든 주문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공격 속성 부여 불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는 해야지. 왜냐면 주치확이 잘 붙었기 때문에 지피베나 공격 속성 부여 불가 둘 중에 하나 날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씨앗을,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물리가 노란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네, 뭐 이 정도 감수하고 해볼만 하죠. 사실 제가 두 번 실패한 거는 뭐 운이 없던 거죠. 와, 근데 모든 주문 두 번 날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이스! 주치확 살았어. 그럼 여기서 시전 속성 부여 불가하고 저 지피베를 날려도 되는데요. 근데 이러다가 또 시전 속성 부여 불가 계속 날아가면 어떡해. 나 지금 약간 불안하단 말이야. 갈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전 태그이기 때문에 지속 피해 배율을 100%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전 속성 부여 불가가 날아가면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아,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씨. 다시 가. 나 열받겠어. 아우 씨. 내 커런시. 자, 한 번 더 갑니다. 얍. 나 지금 커런시 없다고. 이거 봐, 내가 크래프팅하고 그냥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자, 갑니다. 오케이, 됐어. 아, 정말. 아이슬링까지 가자고요? 저 죽일 작정이세요? 전미 맞고 아이슬링 가서 시전속도 비전쇄도 엮을까? 이립. 오케이, 나이스 합니다. 직합에 가자. 직합에. 직합에 뭔가 기분 나빠. 자, 저는 좋은 거 나오겠죠? 시전속도 나왔다. 처치시 비전쇄도 획득. 이거 박아야겠다. 자, 이거 봤고요. 그 많은 옵션 중에 비전쇄도.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는 제가 주문 피해에다가 분열된 거를 사용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전 속도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시전 속도 분열돼서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주문 하나만 남기고 제작 속성 붙여주고 공격 속성 부여 불가 붙여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를 더 붙여줄 수 있잖아요. 다중 제작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접두어에, 왜냐면 전미어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접두어 한 줄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번개 피해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번개 피해 붙인 상태에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물리 속성 부여하고 제거될 때 저 번개 피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 확률이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모든 주문만 살아라. 딴 거 다 필요 없다. 안 돼. 진짜 지랄이다. 아, 좀 기분 좋게 갈 수 있었는데. 모든 주문 살아라. 얍. 나이스. 자, 이렇게 물리가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이쁜 마법봉이 탄생이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중 제작 다시 붙여주면 돼요. 왜냐면 공격 속성 부여 불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작한 속성 제거해 주시고요. 다중 제작 다시 붙여주면 되겠죠. 자, 치명타 피해 배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 피해 카오스 획득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거는 부탁해서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크래프팅을 마무리하고서 사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좋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두어 변경 불가 한 다음에 아이슬링을 통해서 접두어에 옵션을 넣어주셔서 주문 피해를 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두어 변경 불가 한 번 더 하고 치명타 재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시전 재련을 해서 주문 치확을 띄우셔도 되겠죠. 본인 필요한 바에 맞춰서 크래프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래프팅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작업 때 크래프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도 되고요. 일단 시전 속도가 있기 때문에 뭐 치배를 띄웠다면 주치확을 띄우시면 되고, 주치확을 띄우셨다면 이제 치명타 피해 배율을 크래프팅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박!